영화 서울의 봄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공식 개봉을 앞두고 광주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. 광주시사회에는 기류의 김대중을 연출한 민환기 감독과 제작사 대표 등이 참석해 한국 정치의 중심이었던 김 전 대통령이 가진 고초를 겪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비롯해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스토리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. 영화 기류의 김대중은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, 주변 사람들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10일 전국적으로 개봉될 예정입니다.